논산 탑정호 주변을 잇는 아름다운 수변길에서 논산 딸기 라디엔티어링이 열렸습니다. 온 가족이 라디오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. 시원한 호수 탑정호 수변길에서 이루어진 추억 만들기 현장 소개합니다. 라디엔티어링에 참여하기 위해 충남 논산을 찾은 사람은 총 700팀 3천여 명. 촉촉한 봄비가 내렸지만 열기는 뜨거웠습니다. 근데 평소에 저희가 뭐 다른 관광객보다 많이 걷는 편인데 오늘은 또 라디오 이렇게 들으면서 그러니까 느낌이 또 색다르고 또 기대도 많이 되고 그래요. 집에서는 맨날 서로 잠만 자고 뭐 밥만 먹고 하다가 나오니까 그냥 대화가 절로 돼요. 총 6km, 12km를 걷는 장거리 레이스. 그러나 달콤한 논산 딸기와 함께한 라디엔티어링 2시간은 딸기보다 더 달콤했다는 뒷얘기입니다. 이번 기회에 놓치신 분은 꼭 내년을 기약하세요.